엄청 크네. 와, 엄청 크다. 장난 아니네. 아까 우리 연산 보는 거, 아, 저쪽인가? 와, 엄청 크다. 어디로 가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알바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일로 들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부끄럽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호 과장님. 아, 예, 과장님. 착용하시는 아, 모자장? 네. 네. 소매를 조금 여기까지 걷으십시오. 걷어요? 네. 걷어도 돼요? 네, 설거지하고 음식물이 묻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좀 다 했습니다. 아니, 팔 두꺼워서 안 들어. 차장한테 와서 조리하고 이제 가져오라고. 영민이한테 피해를 좀 안 줄게. 팔이 두꺼워서. 네, 다 됐습니다. 네, 뭐 하나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빨리. 오늘 일할 공간은 여기 파스타. 파스타하고 저쪽 스테이크. 한 분은 저쪽에서 업무를 보실 거예요. 한 분은 여기 파스타에서 파스타를 하는 거를 이쪽 사수와 함께 하실 건데 오시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뭐 좀 준비를 좀 해보셨다고. 연습은 좀. 네, 네. 연습을 좀 해보셨다고. 일단은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네. 테스트를 해서 네. 누가 파스타에서 일을 하고 누가 스테이크에서 일을 하게 될지 네, 정하도록 네. 할게요. 스테이크 쪽은 사실상 많이 더워요. 굳고 땀나고 네. 뭐 하는데 저쪽에서 한 분. 갑자기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그때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아요. 일단은 까르보나라를 먼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베이컨. 베이컨. 볶다가 여기 보시면 치킨. 이거를 한국보다 조금 덜 되게. 아. 1인분만. 소금은 3번. 3번. 아, 아. 요거까지가 저희가 이제 까르보나라가 나가는 과정이에요. 네. 지금 까르보나라를 한번 해봤는데 먼저 해볼 사람 먼저 한번 해보시고. 먼저 한번 해보시고. 해봐. 탈락. 저 맛이 한번 해보지. 저 맛이. 탈락이에요? 넣어주고 엉키면 안 되니까 풀어주고 넣고 간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요리금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손이 조금 서툴고 느리다 보니까 마늘이 타버려. 마늘이 타버리니까 그걸 계속 조리한다고 해서 뭐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늘을 태우면 안 되는군요. 고기 한번 끓고 가. 고기요. 벌써 땀 난다요. 이쪽이 이제 스테이크 섹션인데 네. 육체적으로 많이 좀 이제 고되고 팔이 좀 많이 굉장히 더우실 거예요. 네, 네. 초벌부터 격자 초벌, 찍는 것까지 여기. 세팅하는 것까지.
맛있게 드십시오. 3분 안에 방금 전에 했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쳐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네. 11시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거니까 초벌을 미리 해가지고 얘네 좀 여기다가 예. 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빨리 할게요. 이제 5분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손님하고 해야 돼. 예. 예, 좀, 아, 이제 괜찮습니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맛있게 드십시오. 줄 서니까 좀만 더 빨리 할게요. 아니지? 추성훈 씨 배배야? 추성훈 씨 배배야? 아니요. 닮은 사람이에요. 우와 사람. 진짜. 어. 아니 감사합니다. 까매가지고 그래.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지? 에? 이게 손님이 별로 없지?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벌써 손님 없는 거 좋아하시면 어떡해요? 아, 시작도 안 했는데? 되게 쫄쫄쫄 나오네. 네. 파스타 먹을래요. 맛있게 드세요. 파스타 뭐 드릴까요? 까르보나라요? 3분만 있다 오십시오. 3분만 있다 오십시오. 안 오보다가 아우 감사합니다. 소금 한 번만 더 주세요. 좀 싱거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주문 좋아하니까요. 상하이 파스타요? 3분 있다 오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뭐 드릴까요? 오케이, 3분 있다 오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네. 파스타는 좀 중후반에 많이 먹어요. 초반에 막 많이 안 먹고. 우와, 뜨거. 얘 좀 이따 저희도 저렇게 될 거예요. 스테이크 줄처럼 저희도 이렇게 이제 줄을 설 거예요, 손님. 그러면 이렇게 한 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얘 여러 개. 조심하세요. 손님 주시니까 좀만 빨리. 좀만 빨리 주시니까. 네. 맛있게 드십시오. 본인이 와야 되는 거죠? 예. 식사가 왔는 게 혹시 좋지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두 개요, 예. 맛있게 드십시오. 두 개요. 네, 혹시 주문 두 개 받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손님들이 계속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 드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하나 더 해드릴게요.
하나씩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뷔페 가가지고 두 개 달라고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 한 개 주면 좀 아 좀 그런 마음이 알고 있어서 그냥 두 개 주는 것 같아요. 스테이크 여기다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야, 죄송한데요. 지금 줄 계속 서고 있어서 한 분 두실 거 다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옆으로 빠져서 고기 구우세요. 네. 아, 고기 이제 좀 끓는 게 이제 태가 나는데? 아, 그래요. 아, 좋아. 좋아. 아, 딱딱 시킨 줄 알았어. 아까 이렇게 여성분이랑... 하나씩 하면은 지금 규문이 마레가 또 들어 깔보다 하나 더 있거든요. 불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 하나씩 해서 어느 세월 해야 돼요. 로제 파스타 시켰나요? 로제 파스타. 까르보나라 잠시만요. 로제는 누가 시켰지? 까르보나라. 마레 파스타요? 잠시만요. 3분 있다 오세요. 아, 먼저 가지고 가셔버렸네. 까르보나라. 로제 파스타 하셨죠? 까르보나요? 어, 아까? 네, 먼저 손님이 가져갔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파스타 종류가 다섯 가지잖아요. 너무 그. 주문이 많고 이거 하다가 이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머리가 빨리 회전이 안 되는 거여서. 까르보나라 하시면 되고 이거는 마레. 뭐 먼저라고요? 로제. 까르보나라가 이건가요? 네. 아, 헷갈려. 로제가 해산물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 잠깐만, 마레가 뭐죠? 토마토. 네? 소금 간 하셨어요? 소금 간 하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로제 아직 안 나왔어요? 예, 로제 잠시 이따가 오시겠어요? 봉골레 아까 누가 시키신 분 없어요? 아, 주문이 밀려가지고. 알리올리오요? 아, 금방이 되게 3분만 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밀려서. 야, 말할 시간도 없네요. 손님이랑 말해야죠. 안녕하세요. 손님이랑 말해요. 까르보 두 개 먼저 할게요. 까르보 두 개 먼저 할게요. 봉골레 하나 받아주세요, 주문. 봉골레 하나 받아주세요, 주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이비 작업복을 입고 수시로 돌아다니는 키 크시고 덩치 크신 이렇게 생긴 분 조심하래. 담부자로. 네. 스테이크 구우는 거라 거기서 청소하는 게 너무 뜨겁고 그것 때문에 열이 나고 또 땀 나고 그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웃으면서 또 손님도 상대해, 고객님도 상대해야 되니까 진이 빠진다는 게 좀 들더라고요. 불안하세요? 아, 예. 이거 물 마실 때 뒤돌아서 먹어야 돼요? 뒤돌아서 예, 손님들 안 볼 때, 안 보이게. 아, 아까부터 우리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저기서 모여서 미팅 한번 하시고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제 런치랑 똑같이 디너를 오픈해야 돼. 네.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새로 다시 이제 새롭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오후에는 이제 그 오전에 쓴 재료만큼 또 재료를 채워놔야 되니까 칼질도 해야 되고 뭐 녹일 것도 녹여놔야 되고 뭐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후에는 이제 네. 섹션을 바꿔가지고 파스타보다는 스테이크를 한번 배워가지고 스테이크에서 네, 네. 바쁜 곳에 이렇게 계속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가 또 바빠져요? 아까 전에도 많이 바쁘고 힘들었지만 지금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후에는 두 분한테 맡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맡겨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먼저 이게 구워야 되거든. 어. 먼저 구워서 여기다가 놔둬서 나 이거를 구워서 이렇게 이게 먼저 아까 했던 대로? 봤지? 안 봤어, 이거? 기름 넣고
밟은 다음에. 근데 이거는 너무 빡세게 그거 하면 안 되는 안 되니까. 튀니까. 어. 근데 너무 튀지 않냐 너? 아니 아니 이거 괜찮아. 이 정도는 이 정도 이 정도 아니 이거 안 갔어 안 갔어. 배굽네. 예, 저기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드릴게요. 하나요? 두 개요. 두 개요? 2분만 있다 와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해야 되지. 저쪽이 다 구워서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알아? 응. 들었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이달이다. 피자가 익으면 맛있어. 베이컨이야? 오, 잘한다. 오, 잘한다. 까성우 씨는 여기서 초벌 준비를 해. 그랬어. 이거를 한 통 다 채운다고 생각하고 좀 이따가 150명 단체가 나올 거기 때문에. 150명이요? 네, 150명이 한 번에 나올 거예요, 우르르. 150명이 한 번에 나올 거예요, 우르르. 오늘이요? 네, 저녁에는 보통 이런 단체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아, 왜? 너무. 좀 이따가 손님 몰려올 때는 이렇게 천천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주말이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왜 150년 수요일에 오냐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 150장? 어떻게 생각했어요? 150명이니까 아 150장을 구워야 되는구나. 아, 이제 단체 150명 나왔으니까. 네. 단체 150명 나왔으니까. 예. 오는 거 보니까 와 확실히 오네.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빨리 구해야 될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성우 씨 빨리 여기 초벌 지금 손님 몰려오니까 초벌 입고. 아, 예, 알겠습니다. 초벌 하시면서 옆에 격자도 찍어주세요. 애기야 좀 위험해요. 애기야 좀 위험해요. 자. 꺼졌다. 온도가 높을 때 네. 기름인 상태에서 물으면 아침에 얘기했던 듯이 폭파한다고. 기름이 너무 많았나 보다. 아유, 스테이크 안 불이 세고. 괜찮아요. 네. 당황하지 마요. 당황하지 마. 빨리 하는 거랑 급한 거랑 틀리거든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더라도 최대한 네. 물을 살짝 조금만 더. 아, 일단 다치지 않게, 사고 나지 않게 그거부터 진짜 지켜야 된다. 계속 거기서도 말을 하시니까 그거를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 네. 또 왔다. 타잖아요. 좀 빨리 빼가지고. 아, 좀 빼세요. 네, 네. 아, 더 물리기 전에 좀만 빨리 할게요, 둘라. 아,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이쪽 주문 받으시면.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진짜. 성훈아. 어? 그냥, 그래? 그냥 도망갈래? 그냥 가볼까? 아, 진짜 또 야간 녹화 찾아가. 들어봐봐. 그냥 그대로 있어.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아, 좋아, 성훈이 좋아. 굉장히 좋은 자세야. 그제.
너만 보인다 말이야. 코에 뭐 있다 코에 뭐 있다 손님 앞에서 웃으면 안 돼. 그래. 자, 맛있게 드십시오. 야, 이거 소스 없는데? 소스 오케이. 바로 올게. 잠깐만 기다려봐봐.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게 소스 이쪽이 뜨거우니까 이쪽이 잡아. 빠른데. 아, 그래. 좋아. 아, 참.